3단계, 이건 3차원이에요. 요게 뭐냐면 당신들이 노력을 얼만큼 하는가를 신께서 보는 거라. 1단계 주어서 보고, 아, 2단계가 탁 옵니다. 그럼 2단계 하는 걸 보고, 오, 너는 자격이 있다. 이래가 3단계 올 때, 이 사람이 소개가 3단계가 올 때, 내한테 크게 득이 될 사람이 옵니다. 경제도 득이 되고, 뭐든지 득이 되게끔 해줄 사람이 와요. 근데 그까지 못 갔다면, 못 얻어먹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 온 사람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요, 깨져버립니다.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게 처음부터 처술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처술에. 요거 잘 아십시오.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려워졌죠, 그죠?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보세요. 어려워진 것이 내가 요만큼 어려워졌어요. 요만큼. 요만큼 어려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렇게 가르쳐 줄게. 내가 요만큼 어려워졌다. 요만큼 어려워졌으면, 요 밑에 지금 어려워진 거거든요. 요 밑에가. 어려워졌으면 요만큼 올라가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요만큼 어려워진 사람이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 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이거. 제일 먼저 여기서 요만큼 회복부터 먼저 해라. 이게 이제 이 비법입니다. 이 비법. 아무리 네가 어려워도 여기에서 요만큼 어려워졌다면 요거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 이게 기본인데 기본보다 떨어졌다면 기본 위에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본만큼 가는 거를 해라. 요렇게 노력하고 요까지 오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요한단 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뛰집니다, 이게. 요까지 왔을 때또한단 올라가야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 쉽게 짧게 해줄게요. 더 그래 해야 되지 싶으니까 가만히 이제 보니까 내가 만일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면 네가 어려움이 풀리려 그러면 내가 진짜로 견디기가 어렵다. 이래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돈을 10원도 받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경비만 조금 된다면 나는 무조건 내한테 일자리 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자리 주는 것만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막 돈을 안 줘도 좋다 이거지. 내가 요 누구 잘 자리 있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막 누구 잘 자리가 있다 이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도 마음 편하게 못 있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밖에 뛰어나가서도 내 마음 편하게 있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잘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조그만 경비를 쓸수 있는 거라면 너는 이룬 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딱 하면 내가 이게 기본적인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요거 하는데 만족을 할줄 알아야 돼. 그거보다 떨어진 사람이라면 그거까지가 만족이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 그런 봉급은 얼마나 주노? 아, 다른 데거 빚진 것도 좀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니한테 절대 그런 일이 안 와. 근데, 뇌를 그렇게 거둬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 하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사람한테 고마워서, 열심히 내가 뭔가 내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당신이 신용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용을 얻게 돼. 이 신용 얻는 게 제일 먼저예요. 신용을 얻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탐내는 사람이 있어집니다. 그때는 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탐을 내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내 주위에서. 내가 하는 현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자는 거, 입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월급을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갑시다, 내 딸아. 필요해졌거든요, 보니까. 그때는 내가 달라앉게도 지가 제시를 하고 가자고 합니다. 이래서 기본에서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가니까 요거 조금을 주더라도 하, 내가 이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또 탐내는 사람이 있어갖고 저 사람 내가 꼭 같이 참 일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굉장히 큰걸 제시하고 나를
탐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또 이래 가서 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기운을 다 찾아버리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지금 모른다. 내가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본을 모르고 날뛰고 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아무리 가도 힘든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정법 시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법에서는 용 빼는 재주가 없어. 똑바른 방법으로 가는 게 최고 빨리 지름길이. 그래서 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내비는 그런 꼴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10년 지나도 맨 그 자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절대 너무 이래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고자 해서 거기에 갔다면 그 사람이 빨가벗고 춤춰도 내가 간섭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요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쪽에다가 내가 조금 아는 책을 하고 조금 내 화장품이나 바른 것처럼 딱 요래 했다. 너는 절대 못 벗어요. 좀 있으면 그것을 쫓기납니다. 조금 있으면 분명히 너를 찹니다. 너 앞에서 말 안 하지만 부담스러워갖고 내 보내고 싶은 겁니다.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한테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간섭해도 되는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간섭하는 법은 없다. 그럼 네가 밀리 난다. 잘난 척 하지 마라. 그건 잘난 척입니다. 낮은 사람이 위에한테 내가 뭐라고 코치하는 건 잘난 척입니다. 요거 알아야 돼. 우리가 조금 뭐 부끄러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알 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 대단히 법칙을 알아야 돼. 내한테 말은 안 하지만 니를 내보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아, 차낼 생각을 한다.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꾸 옆으로 돈다. 내를 안 볼라 그러고. 그럼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의 우리는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잣대를 대고 있고 내가 조금 기운이 아래인 사람이 내보다 조금 사는 게 개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절대 이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하고 나를 안 볼라 그러게 돼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운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없으면 내 자리에서 내 짓을 해야 내 길이 열리고 절대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굴지 마라. 아, 요것이 내가 기름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절대로 내가 여기 갔을 때 요만큼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해라. 그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내보다 조금 이렇게 위치가 뭐 좀 견딜만한 사람한테 내가 그걸 간섭했다. 너는 분명히 거기서 밀리나야 됩니다. 너 좋아 안 해. 절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그쪽에 약점처럼 보여도 나는 간섭하지 못합니다. 간섭했다가는 니를 멀리 할 테니까 요 법칙을 딱 해야 두십시오. 그거하고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씩 찾아보고 이걸 개선해야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집니다. 요거 이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여튼 기본 요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지켜야 될 걸 안 지키고 있어갖고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런 것들을 아리키주는 것이 그걸 그렇게 노력하면 되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런 걸 안 지키고 내 멋대로 하는데 네가 생활이 윤택하게 아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때까지들 항상 한 70%는 좋아지는데 30%는 조금 덜 좋아지고 되게 이제 멈췄고 아주 안 좋아지는 사람이 0.3%는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내가 따지를 못하고 내 갈 방향을 모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숭해야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가 지금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면 절대로 너무 이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에너지를 채우는 데 노력한다. 이것이 공부고 실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